세 번째는 우리가 말로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말 가운데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라고 쓴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문을 세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문을 무사 통과하게 되면 황금문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된 말인가 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말인가 참된 말인가.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거치려고 그냥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러는 그러한 말인가. 세 번째는 이것이 친절을 담은 말인가, 사랑을 담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입안에 있고 우매한 사람은 말이 입 밖에 있다 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토해내는 말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에는 기대감이 줄어들어 버려요. 아, 저 사람은 별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지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줄어듭니다. 모태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사람을 만나도 5분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분이 지나가면 자신의 무식이 탄로가 나니까 딱 5분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미스테리한 일인데 그만큼 말을 아끼는 그 사람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주눅을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말에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침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로써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대화라는 것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제단에 엎드리면 그냥 눈에서 눈물만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슴으로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들이 놀래서 짖는 것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러한 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의심치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담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망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